안녕하세요. 실버라인의 마집사입니다. 셀프 미용 가이드 실전 세 번째. 오늘은 숯가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숯가위는 미용사님들도 한 자루로 끝나지 않는데요. 브랜드마다 질감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같은 인치라도 여러 자루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답니다. 저도 미용사 시절 6.5인치를 많이 썼는데요. 회사별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구매했어요. 미용의 퀄리티를 높이고 싶어서 마지막 한 호를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 여러 가지 회사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요. 이제는 그 숯가위, 어떤 걸 기준으로 사야 하는지, 이 가위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리를 해봤어요. 숯가위? 요술가위? 55발이 뭐야? 인치는 가장 궁금해하는 숯과 요술의 차이, 뭐 정답부터 말하자면 통용되는 이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나누면 이빨의 크기, 즉 절삭률에 따라서 숯과 요술을 나눠주는 것 같아요. 숯가위는 민가위와 다르게 한쪽 면은 칼날, 다른 한쪽이 이빨이 있는 칼날로 만들어졌어요. 용도를 보면 사람은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샤기컷처럼 숯을 쳐서 가벼운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100%가 아닌 이렇게 15% 정도부터 30, 40% 잘라내는 가위로 볼륨감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머리 중간 이후부터 끝부분 등에 무거운 부분을 잘라내면서 머리를 가볍게 말리는 텍스처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우리 강아지한테는 숯가위는 숯을 줄여내는 용도가 아니라 완벽한 블렌딩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사람은 털을 남겨놓음으로써 질감 처리를 한다면 우리 강아지는 100% 잘라내지만 조금씩 부드러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숯가위로 블렌딩을 하는 게 주 기능으로 보시면 돼요. 피모에 가까이 붙어서 남는 털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때도 사용을 하고, 머즈를 동글동글하게 굴리고 싶은데 가위 자국이나 뭐 선이 남는 게 싫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100% 훅 잘리면은 다치거나 모양이 망가질까봐 걱정되시니까 셀프 미용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시고자 숯가위를 사용을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절삭률? 어떤 거 사요? 숯가위는 이빨의 개수와 이빨의 크기로 절삭률을 정하는데, 문의 중에 몇 발이에요? 하고 묻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몇 발이라고 하면 이빨의 개수인데 이빨의 크기와 간격을 배제하고 55발이요 라고 딱 발수만 얘기를 한다면 이 가위의 기능을 예상해 볼 수 없습니다. 6.5인치의 55발과 7인치의 55발은 엄연히 다르고요. 같은 6.5인치의 55발이라 하더라도 얇은 이빨이나 두꺼운 이빨에 따라서 절삭률이 매우 달라요. 이빨의 간격도 중요한데, 간격이 넓고 이빨이 얇은 55발, 이빨이 두껍고 간격이 좋은 55발이 있는데요. 간격이 넓다면 잘리는 양보다 안 잘리는 털이 더 많기 때문에 절삭률이 좀 떨어지고, 간격이 촘촘하고 이빨이 넓다면 잘라내는 부분이 더 많아 절삭률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뾰족이와 지우개로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은 55발이에요. 뾰족이는 6.5인치 55발, 지우개는 7인치 55발. 발수는 동일하지만 질감과 용도가 매우 달라요. 뾰족이는 이빨이 얇고 간격이 보통이에요. 뭐 넓다고도 좁다고도 못하는 보통 간격. 그래서 블렌딩 할 때 털 속에 부드럽게 잘 박히는 편이에요. 핀이 얇으니까. 잘라내는 양은 적지만 여러 번 가위질을 하면서 부드럽고 뽀송뽀송한 표현을 할 때 좋습니다. 뭐 직모나 머즈를 굴릴 때 초보자님이 사용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지우개는 이빨이 넓고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절삭률이 높은 편이죠. 많이 잘라내고 남는 부분이 적고, 그래서 깔끔한 마무리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시고, 뭐 포메 같은 애들 미용 후에 마무리 면 정리를 할 때 뾰족뾰족 올라오는 것들을 요 숯가위로 정리를 하시는 방법도 있고, 푸들 얼굴을 굴릴 때도 사용을 하고, 멀티로 여기저기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딱 어느 부분이라기보다는 면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편이에요. 파상모 블렌딩이라든지. 가위의 이빨의 크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아이들이 있고 간격이 넓은 아이도 있죠. 얘네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크고 작은 애들인데, 이렇게 이빨이 크고 간격이 좁은 애들은 많이 잘리고, 이렇게 이빨이 작고 간격이 넓은 아이들은 5%의 절삭률도 안 돼요. 이런 아이들은 거의 사람용이기는 한데, 이렇게 절삭률의 차이를 이걸로 보여줄 수가 있네요. 그 외 무홈,
1홈, 2홈, 3홈 여러 가지 홈이 있는데요. 그럼 무홈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무홈을 먼저 얘기하자면 가위의 이빨날에 머리카락을 누르듯이 자르면 잘리는 것보다 양면으로 밀려나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절삭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자국이 덜 나고 조금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서 깔끔한 선을 표현할 때보다 면을 표현할 때 무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홈은 밀려나가는 것을 잡아서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홈 사이에 털이 껴서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서 잘라주는 거죠. 절삭률이 높아지고 원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잘라줍니다. 2홈부터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기본 1mm 정도의 칼날에 2홈을 넣지는 않아요. 그럼 가위 끝에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2홈을 하려면 이빨날이 조금 넓어져야 돼요. 넓은 날에 털이 모이는 부분은 좀 넓게 펴서 요술가위의 형태가 되는데 저는 2홈까지는 숫가위로 분류를 합니다. 면정리와 블렌딩은 하지만 완벽한 요술가위처럼 털의 길이를 줄여내는 역할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숫가위로 구분해요. 2홈의 경우에 더 많이 잘리고 더 부드럽게 잘리기 때문에 선생님의 취향에 따라서 뭐 마무리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벌로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원하는 선생님들 취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3홈 같은 경우에는 이빨이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술가위로를 쓰는데 요술가위와 숫가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산도 많이 하지 않고 찾는 분들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외에 5홈, 10홈이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약간 매력과 차이가 없어서 생산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렇게 숫가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가위를 구매하실 때 스펙과 제품 이미지만 보고 절삭률과 기능에 대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요술가위와 변형가위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안녕!